HID도 잘 나오는 그런 차량인데 단점 한 가지가 있어요. 차의 단점. 이런 차가 한 대밖에 없다는 거.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또 한 대 하이브리드 차량을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 차량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보험 이력조차 빵원이 완전 무사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옵션이 풀옵션입니다. 또한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설루프, 굉장히 인기 있고 하이브리드 시동호텔 40만원 면제 혜택, 이거 이번 연도까지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꼭 받으시라고 제가 한번 준비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의 등급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2.0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속 보시다시피 앞에 스마트 센서가 있어요. 그 말은 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연비 관리까지도 최상인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2016년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는 14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력 0원, 단순면이 하나도 없다, 완전 무사고고요. 미세먼지조차 단 한 방울도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1690만원입니다. 16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들고 나와봤는데, 하이브리드 하면 이제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문의가 올 때마다 항상 여쭤보시면 저는 항상 똑같이 답변을 해드립니다. 배터리 10년에 20만 킬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 앞으로 6만 킬로 그리고 4년간 배터리 무상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앞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쪽 보시면요, 지금 HI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안개등은 데이라이트로, LED 데이라이트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스마트 센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본네트 쪽 보시면 흰색 바디라서 스톤칩이 있어도 크게 티도 안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스크래치나 스톤칩 거의 안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약간의 점 정도 이렇게 조금씩 그 정도만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유리 굉장히 깨끗하고요. 본네트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 타이어는 굉장히 신품급 80% 이상, 휠 컨디션은 하이브리드의 휠,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데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하네요. 외판 상태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흰색은 파노라마 설루프가 답인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설루프 있으니까 굉장히 이쁜 모습이고요. 외판상 크게 문제될 점은 진짜 없습니다. 아쉬운 붓펜의 흔적들은 있어요. 왜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어느 차건 스톤칩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문을 여는 도어 쪽에만 아쉬운 붓펜 흔적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뒷타이어 앞쪽보다 많이 남았어요. 똑같은 신품인데 더 많이 남았어요. 또한 휠 쪽도 깨끗한 휠 상태 자랑을 하고 있었네요. 뒤쪽에 리어램프 딱 보시면은 이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리어램프가 흰색, 빨간색 LED가 잘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정품이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딱 열었을 때, 야, 지금 옆에서 찍으면서도 와 넓네 이러고 계신데,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원래 보통 뒤쪽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준대형급 세단임에도 중형급 정도밖에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이 차량 중대형급의 트렁크 공간을 다 확보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밑에 쪽에 배터리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뒤쪽으로 당연히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차주분께서 뒤에 스포일러까지 깔쌈하게 잘 달아놓으셨네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도록 할 건데요. 아, 이게 오염물질인 줄 알았더니 광을 막, 이 상품화가 오늘 끝난 작업이라 어린이날도 이렇게 상품화를 끝내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아쉬운 문을 여는 곳에만 아쉬운 문콕의 흔적이 살짝씩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애교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컨디션 굉장히 베스트합니다. 안쪽에 가서 2열 시트 볼게요. 가보시죠. 2열 시트 탑승했습니다. 시트 상태 먼저 쫙 보여드리자면, 이야, 이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단 한 개도 없다 봐주시면 되고요.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 컵홀더 들어가 있고, 앞쪽으로 뒤열, 뒷열, 에어컨 송풍구, 또한 도어 트림 쪽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데, 밑에 쪽에 전좌석 열선 시트,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 굉장히 좋다고
전자석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등 당연히 백열로 잘 나오고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K7과 LF의 파노라마 썬루프는 개방감이 정말 뛰어난 차량이죠. 앉았을 때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고요.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남아 있었습니다. 앞쪽 가셔서 시동 걸면서 보실 건데요. 시동 걸면은 진짜 놀라실 거예요. 가보시죠. 운전석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 키 잘 들어가 있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댓글에 스마트 키가 갈색이다. 그러면은 옵션이 좋은 차량이다라고 누군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차량 옵션 좋은 차량 맞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시동 걸었을 때 일발로 잘 걸렸습니다. 현재 전기가 충전되어 있어서 전기 모드로 시동이 걸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실키로수는 146,130km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지금 이렇게 트립도 다 이상 없이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뒤쪽에 스티어링 상태 깨끗합니다. 가죽이 정말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음성인식 가능한 볼륨 컨트롤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트립 컨트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 어댑티브까지 들어가 있는 초특 풀옵션, 뒤쪽에 오토 와이퍼, 오토 라이트 잘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차선 이탈 감지기 들어가 있고 측방 감지기, 측방 감지기 눌렀을 때 사이드 미러에 잘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토 윈도우는 압열 들어가 있는데 전동 점유 미러 당연히 작동 잘하고 이쪽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한번 잘 되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닫을 때도 굉장히 잘 닫힙니다. 지금 레일 걸림없이 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차량의 관계상 살짝만 열어놓고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밑에 쪽으로 선글라스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블루링크까지 돼요. 이게 블루링크가 되는 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정말 강점이 뭐냐면 미리 예열도 할 수 있는데 예열하면서 전기가 충전되잖아요. 그럼 타자마자 그냥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었네요. 뒤쪽으로는 2채널 블랙박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이셔 쪽 부착물 흔적 단 하나도 없이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순정 내비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터치 패널 굉장히 좋고요. 라디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0085님 사운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자식에 들어가 있고요. 비상 등 버튼 당연히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통풍 시트는 앞열에도 들어가 있는 좋은 옵션이죠. 열선 시트 또한 전자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오토 에어컨 공조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로바로 바람의 세기까지 조절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에어컨의 상태. 도대체 여름인데 에어컨 안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옵니다. 냉매가스는 정말 충분한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밑에 쪽으로 메탈로 이렇게 뽑아놓은 디자인 굉장히 세련되게 잘 뽑아놨죠.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12V 시거잭과 USB 충전 단자 악세서 포트 있는데요. 기어 콘솔 라인 뒤쪽으로 컵홀더 2구 당연히 있고요. 오토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파킹 어시스트, 전원반 감지기 센서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리어 커튼도 이렇게 작동이 잘 하고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뒤쪽으로 수납 공간 당연히 넉넉하게 잘 뽑아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후진 기어 넣게 됐을 때는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오, 진짜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라이빙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미션 변속, 이거는 에어컨을 살짝 좀 틀어놓고 미션을 변속을 해보려고 일부러 에어컨도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충전이 얼마나 잘 돼 있었나. 이게 지금 미션은 변속할 때 일단 충격은 없고요. 정확한 거는 엔진이 구동이 되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진 구동 돼서 이제 저희가 일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의 상태 정말 좋습니다. 엔진 미션 굉장히 짱짱하고 옵션까지도 굉장히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지금 차량을 외관과 안쪽 바깥쪽 전부 다 확인해 봤을 때 정말 베스트한 컨디션을 자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는데요. 차량 정말 장점이 많아요. 흰색 바디, 파노라마 썬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자석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HID도 잘 나오는 그런 차량인데 단점 한 가지가 있어요. 차의 단점, 이런 차가 한 대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등급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LF 소나타 2.0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2016년 등록해서 14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기 때문에 10년에 20만 킬로 보증, 앞으로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험 이력조차 빵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6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차량 놓치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